베어 그릴스는 서바이벌 쇼 맨 vs 와일드의 진행자입니다. 이 원맨 쇼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 낙하산을 타고 착륙하면서 시작됩니다. 과도로 나무를 베고 죽순과 신발끈으로 덫을 만들고 맨손과 이빨만으로 그 지역의 토착종 중 3분의 2를 도살했죠. 이 형은 영국 특수부대 SAS에서 족뱅을 쳤는데 이 부대는 홍차를 빨면서 테러 분자들을 작살내는 걸로 유명하죠. 이 형은 풀 메탈 재킷 교관들 같은 사람들한테 하드코어하게 생존술, 등반술, 낙하산, 맨손 격투기를 배웠고 블랙옵스 작전에 수차례 투입됐습니다. 어느 날 잠비아에서 훈련 중 낙하산이 반으로 찢어지는 사고로 척추가 세 군데, 그것도 열두 조각으로 부러졌습니다. 하지만 베어 형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지 못하고 의병전역을 했죠. 허리가 부러진 남자는 고용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군 정책 때문에 M1 대자연만 생고생하게 되었습니다. 베어 형은 2년 만에 울버린급 회복력을 보여주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연소 영국인이 되었습니다. 이제 할 게 없어진 베어 형은 맨 vs 와일드를 시작합니다. 맨 vs 와일드는 겉으로는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온갖 종류의 미친 생존 기술을 가르칩니다. 하지만 사실 이 쇼는 내가 얼마나 멋진지 좀 봐 라는 쇼죠. 왜냐면 베어 형은 지구상에 다른 어떤 인간도 못할 온갖 초인적인 미친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. 베어 형의 두 가지 모습을 보면 지릴 수밖에 없죠. 우선 베어 형은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. 코끼리 똥, 바퀴벌레, 코끼리 똥에 있는 바퀴벌레 등 못 먹는 게 없죠. 더욱이 셀카본까지 나와서 카메라맨도 안전하지 못합니다. 한 번은 수분 보충을 위해 오줌을 원샷 한 적도 있죠.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이건 생존과의 성수 같은 겁니다. 둘째로 베어 형은 어몽길도 울고 갈 미친 등반 능력이 있죠. 깎아내리는 칠흑 같은 절벽에서도 베어 형은 그저 이 빌어먹을 벽을 타고 올라가서 협곡을 벗어나보죠 라고 말할 겁니다. 그리고 이 정도는 베어 형한테는 식은 죽먹기예요. 베어 형의 또 다른 개쩌는 점은 모든 역경에 대한 대답이 닥치고 푸시업해라 거든요. 빙하에 얼굴부터 파묻혔거나 마그마 웅덩이에 빠졌거나 북극곰에게 팔을 물렸거나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. 만약 여러분이 빌어먹을 푸시업을 한다면 여러분은 괜찮을 겁니다. 애처럼 굴지 말고 털어내고 계속 가세요. 이런 가르침도 주는 베어 형은 또 시청자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죠. 이런 모습을 해도 사실 베어 그릴스 형은 극단적으로 진짜 다정한 사람입니다. 다만 맨 vs 와일드에서만 마치 시청자도 자기가 인자각이라고 착각하게 해주는 사람이죠. 그는 최고의 생존가, 강인한 모험가이며 대자연의 뺨을 후려칠 수 있는 유일한 상남자입니다.